오늘은 그걸 찾아볼 거야. 무엇을요? 오늘 무지 좋아했다고 해서 어딘가 떨어졌어. 찾아보세요. 유주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? 거긴 저가 있어. 밥컴 끌게요. 자, 탐정님이 찾아보세요. 어떻게 찾아야지 잘 찾을 수 있을까요? 유리 조각을. 여기서 엄마가 이렇게 가져가다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쏟았다는 건데. 그럴 수 있겠어요? 그러면 유리 조각이 어디로 튀었을까?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날라갔을 때 이쪽으로 날라갔을 거야. 이쪽으로? 그럼 여기 집중으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. 근데 양말은 왜 한쪽만 신고 계세요? 급하게 오셨어요? 찾으셨나요? 아니요. 없나요? 깨끗이 치워졌나요? 없어요?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은, 보이는 데는 분명히 엄마가 잘 치웠어. 엄마가 꼼꼼하잖아. 그런데 놓칠 수 있는 곳, 놓칠 수 있는 곳. 그건 여기야. 그렇지. 그럼 틈을 봐야지. 또는 엄마가 옮기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운 거가 있어. 그런 데를 봐야 되지 않을까? 무거운 건 저기. 그렇지. 봐봐, 봐봐, 봐봐. 잘 찾아봐. 반짝거리는 게 있나요? 있어요? 반짝거리는 게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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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봐봐. 손대면 안 돼, 손대면 안 돼. 다치지. 잠깐만, 이걸 열어봅시다. 와! 찾았어. 그치.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찾는 거지. 자, 요건 아빠가 치울게. 이거 가만 두고. 아빠가 치울게. 또 찾아봐봐. 오, 잘 찾는다. 어디 또 있을까요? 없으면 다행인데, 있으면. 잘 찾아보세요. 그건 찾아놓은 거고. 아빠가 테이프로 해가지고 아빠가 치울게. 이쪽도 안 보인다. 그래? 한번 봐봐. 이 아래도. 없어? 콘센트 쪽. 그래, 여기도 한번 봐봐. 그치, 봐봐요. 살짝 들어야 돼. 확 들으면은 딴데 도망갈 수 있으니까 살짝 들어서. 없어요? 없어. 없어요? 엉덩이 탐정 같다. 자, 얼른 찾읍시다. 집중. 다 찾았으면 불 켭시다. 아까 아빠가 찾은 거 하나 있다고 했잖아. 그니까 선생님 못 찾았잖아. 그럼 어딘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. 몇개 있었어? 한 개. 그럼 이미 찾았네. 아니, 그거 말고. 그건 새롭게 찾은 거고. 성현이가 새롭게 찾은 거고. 아빠가 찾아놓은 게 있어. 어디 쪽에 있었네? 잘 봐봐. 레이의 실험처럼 반짝하고 반사되는 게 있어. 조금 전에 성현이가 찾은 것처럼. 어디? 손을 그렇게 만지지 마, 성현아. 성현아! 거기 있다고 이렇게 만지면 안 돼. 있다고 해서 만지면 다치는 거야. 있는 거 여기 확인하고, 반짝거리는 건가 있는 거 확인하고 보네. 여기 아주 작은 거. 보자. 잠깐만 봐봐. 그거는 아닌 것 같아. 여기 있어, 여기. 찾았어? 여기다. 그지? 찾았어. 자, 다 둘러봤어. 됐지? 우리 두개 찾았지, 두 개. 이제 됐나요?
정지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